꼬불꼬불 올레길을 따라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할머니의 집. 그곳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전시 그리고 영화 상영회.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할머니의 삶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. 한적한 시골 마당에 난데없이 갖가지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.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거든요. 오늘 비념 상영회를 하면서 팝업 전시가 함께 열리는데요. 그 사삼의 유적인 강상희 할머니, 그리고 사삼의 활동을 하면서 또 힘든 삶을 살아오신 김동일 할머니, 그 할머니가 임몽순이라는 작가의 작품과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람객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우리들이 우리 현재에 같이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그런 의미를 갖는 자리입니다. 바로 이분, 영화 비념으로 유명한 임홍순 감독이 준비한 자리인데요. 영화는 4.3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고통스런 삶을 이어온 고 강상희 할머니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. 비념은 2009년도 봄에 이제 제주도 여행을 왔었거든요. 그때 지금 그 비념의 프로듀서인 이제 김민경 PD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PD님 할머니가 제주에 사신다고 하셨고 나부에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이 집을 좀 왔었습니다. 그래서 가족사, 그러니까 사삼으로 어떻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, 그 다음에 사삼은 뭔지 그때는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영화의 촬영 무대이자 할머니가 사셨던 집인데요.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집에서 딸은 어머니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. 혼자 되셔서 딸 하나 이제 돌된 딸 데리고 평생을 사셨잖아요.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맞으니까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안거리에 할아버지 시아버지 계시고 시누랑 시동생 들어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평생 제 마디로서 그렇게 사셨죠. 외롭고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던 고통스런 삶이었습니다. 어머니, 목련꽃보다도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어딘가를 향하여 그림의 얼굴을 내미는 달맞이 꽃 같은 나의 어머니. 나의 어머니는 꽃입니다.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. 그 어떠한 꽃이 내 어머니보다 아름다울 수 있으리.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제가 어머니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고통을, 그 외로움을 겪어야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? 그냥 딸이 자리에 있으면 또 철없는 사람으로 다 살 것 같아서요. 이날 특별한 팝업 전시도 함께 열렸는데요. 4.3 당시 연락원이었던 김동일 할머니의 유품전입니다. 유품들이 약간 이제 제주 사삼을 좀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머니의 옷들을 한 1,000벌 됩니다. 1,000벌에다가 유품 포함해서 한 2,000점을 도쿄에서 서울로 가지고 온 그런 옷들입니다.
유폐된 고통처럼 할머니가 생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옷과 물건들. 4.3의 광풍은 어린 소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. 이 한라산 비석에네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세요. 오늘 죽지 않고 있다. 제가 김동일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이제 70 중후반이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모습만 생각을 했는데, 이 옷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일본으로 이제 가셨을 때부터의 어떤 20대, 30대, 40대, 50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옷이 단순히 할머니 옷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사삼으로 인해 이제 도일했던 이제 제일 제주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정을 좀 갖게 됐습니다.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? 그러니까 47년, 48년 그 당시 옷들과 그 이후에 이제 옷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여성 같은 느낌. 네. 제주도의 그 할머니의 그 고정관념을 깨주시는 것 같아요. 마당에 저녁이 들어서자 영화 상영이 시작됐습니다. 개봉된 지 10년이 흐른 영화지만 여전히 많은 생각과 질문을 하게 합니다. 임순 작가께서 자신의 작곡 전체 이 영화를 보면서 멈춰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. 밀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, 내가 들어가는 건 가짜야 라는 느낌으로 멈춰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. 임승 작가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? 이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단점보다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부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해야 되겠다. 지금 이제 해군 기지가 어쨌든 간에 건설이 되었고 완성이 된 지금 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, 그 부분이 한번 또 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.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또 그 감독과 연관된 그 집에 연결된 그런 것들이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 더 감동이 깊었던 것 같아요. 파란 지붕마당에서 나눴던 두 할머니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? 4.3이 빚어낸 다른 듯 닮았던 두 할머니 삶, 그 삶을 기억합니다.